살다 살다 거지한테 인종차별도 당하네. 제2의 전성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타지에서 노고가 많으신 전세계의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 사는 고양이 대디 구시아빠입니다. 최근 베를린의 지하철에서 한 유학생 부부가 인종차별과 성희롱, 폭행 등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 뉴스가 나올 무렵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그 링크를 들어가서 뉴스를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새벽 시간이었다는 점과 그 시간대에는 양아치들이 술을 먹고 지하철을 타는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유학생 부부에게 훈계를 하고 사건 접수를 하지 않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이가 없다 못해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게 독일 경찰의 공식 입장이냐라고 물었을 때 당황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주독 한국 대사관이 경찰과 통화를 한 후에 사건 접수를 했다는 건 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면서 CCTV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인종차별을 한 것들을 잡기는커녕 어영부영 넘어갈 것이 뻔하니까요. 뭐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코바이러스가 창궐한 후 이 바이러스와 엮어 동양인들의 차별이 유독 많아졌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저와 와이프가 최근에 겪었던 인종차별, 그것도 거지한테 인종차별을 당한 썰을 오늘 풀어볼까 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다양한 마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리브라는 독일 대표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맥주를 사거나 삼겹살을 사러 갈 때 주로 가는 마트인데요. 그 마트의 정문 앞에는 나무판자에 말도 안 되는 독일어로 나 배고프다, 그러니 돈을 달라 라고 팻말을 들고 있는 외국인 거지 양반이 항상 있습니다. 그 양반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은 건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난 여름에는 너무 더워 보여서 마트에서 물이랑 식료품을 사가지고 차에다 싣다가 2리터짜리 물 한 통을 꺼내서 준 적도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 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 않아서였는데요. 아참, 며칠 전에는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유로가 있길래 그걸 꺼내 해서 줘라 라고 해가지고 와이프가 돈을 준 적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불과 이틀 전 식료품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차에서 내려서 마트로 들어가는데 그 거지 양반이 그날도 거기 서 있더군요. 저는 그 양반이 우리를 보면서 중얼거리고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와이프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얘기를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물건을 사가지고 다시 나오는 길에 그 양반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예전에 그 물 한 병을 줬던 그런 기억이 나서 다시 물 한 병을 꺼내주려고 하는데 와이프의 표정이 완전 정색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원래 와이프가 전혀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자 그 양반이 저희를 빤히 쳐다보면서 알아듣지 못할 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운이 없게도 들리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짧은 독일어는 할 줄 아는지 시종일관 저희 눈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코로나 비루스, 코로나 비루스, 독일말로 코로나 비루스 는 바이러스를 비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은 개비 이러더라고요. 개비은 꺼져 라는 독일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의 말은 어느 나라 언어인지 몰라가지고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뭐 욕같은 강렬한 단어들은 굳이 그 나라 말을 못 알아들어도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뜯던 물을 놔두고 그 양반한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미안한데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냐.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에 당신한테 물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기억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종차별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빤히 쳐다보더니만 다시 코로나 비루스 개백 이러더라고요. 마치 야종거리듯이요.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쳤습니다. 와이프가 안 말렸으면 진짜 큰 싸움으로 갔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을 텐데요. 결국 말리는 와이프 덕에 화를 가라앉히고 차를 탔는데 이번엔 차 안을 보면서 계속 큰 소리로 소리 지르듯이 코로나 이러더라고요. 하이라이트는 바로 손가락 욕까지 날리더라고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차 세우고 돌아가가지고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와이프가 옆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겨라 라고까지 했는데 머릿속이 이미 하얘진 저는 그런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온갖 독일어와 한국 욕을 섞어가면서 그 사람한테 소리를 질렀죠. 결국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사람한테 경찰 부르겠다, 영상 찍겠다, 사진 찍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카인 포블레임 이러면서요. 문제 없어 이러면서요. 결국 남은 건 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런 놈들은 카메라를 꺼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표정이 바뀌거든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이 저희를 죄인으로 몰기도 하고요. 차를 출발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렇게 평화하면 안 되지만 살다 보니 이제는 거지 새끼한테까지 인종차별을 당하는구나. 돈을 안 줘서 그런가? 진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등등 말이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정신줄 붙들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친구로 남겨놔야 되지라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은 증거물로 제출이 되더라도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는 게 또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 그래도 그 거지 양반한테는 찍으라고 했더니 사진 한 장은 찍게 해주네요. 영상 앞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종차별과 같은 민감한 내용, 특히 독일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은 전에도 한두 차례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영상에는 달리는 댓글이 꼭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현지에 계시는 교민분이나 교포분이십니다. 이 중 어떤 분들은 자기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당하지 않은 일을 왜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느냐, 왜 너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네 생각이 모든 이들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씀처럼 살면서 단 한 번의 인종차별도 당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건 금상첨화겠죠. 정말 진심으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아예 독일어 자체나 영어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와이프가 지금과 같이 자리를 잡기 전 시내 중심에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마트에서 일을 할 때 일주일에 네다섯 번 기본적으로 칭챙총, 니하오, 너 결혼은 했니? 라는 숱한 성희롱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빠랑 같이 여기서 한번 자리 잡아 보겠다고 열심히 견딘 거죠. 처음에는 몰랐을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어가 늘면 늘수록 더 알아듣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듣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들리게 됐을 때는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 어쩔 때는 진짜 독일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인종차별 당하는 게 싫고 그러면 거기를 떠나라, 독일을 떠나라 라고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물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여 년간 발붙이고 살던 나라, 자리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나라를 이런 이유, 한순간의 이유로 다 접고 떠난다면 한국이나 그 밖에 어디를 가서 살더라도 견디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요. 그리고 딱 결정했다고 딱 떠날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결코 쉬운 게 아니니까요. 이유야 어쨌든 베를린에서 당한 그 유학생 부부님들처럼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당하지도 하지도 않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뉴스 보고 살짝 빡쳐서 저 역시 얼마 전 당했던 경험담을 넋두리처럼 풀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시아빠였습니다. 술 한잔 먹었습니다. 이 영상이 잘 안 돼도 좋습니다.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 진심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